야, 너는 공과 2학년이란 놈이 그것도 몰라? 어? 아주. 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의대생 때 교수님 피부과 진료 보러 갔을 때 개털린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발에 티눈이나 사마귀 같은 거 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이게 처음에 발생한 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안 돼! 이 왼쪽 발에 처음에 이 부분에 처음으로 발생한 거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. 어느 날 봤는데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못된 의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 이거 티눈이다 라고 해서 티눈 패치를 좀 붙였어요. 근데 딱히 호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붙고 있다가 가끔씩만 좀 걸을 때좀 아팠어요. 아프고 그래서 아 그냥 티눈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고 Two hours later.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의대를 입학하게 되고 본과 2학년 2학기 때 피부과를 배웠는데 이 피부과 때 사마귀랑 티눈의 구분법에 대해서 배워요. 별건 아니고 간단해요. 피가 나면 사마귀, 피가 나지 않으면 티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. 저는 이제 그때는 피부과만 배운 게 아니고 피부과, 이비인후과, 안과 뭐 여러 가지에서 감각기라고 여러 가지 과를 한 번에 배웠어요.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좀 등한시하고 안과랑 이비인후과랑 좀 다른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물론 이게 티가 나면 사마귀, 안 나면 티눈이란 거 알고 있었죠. 시간 흐르고 흘러서 이제 본과 2학년쯤 됐는데 2학년 한 2학기 끝날 때쯤에 이제 내년부터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, 발이. 그래서 발딱 봤는데 티눈이 동그란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10개 정도가 생겼어요. 그래서 발이 너무 아프고 10개 정도가 생기고 피가 막 줄줄 흘렀어요. 그래서 뭔가 내 어린 기억에서부터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되고 내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왠지 이거는 하나 정도는 티눈일 것 같은 거야. 여러 개는 사막인데 한두 개는 티눈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뭔 개소리야! 어느 날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러 갔죠. 이제 한 3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처음엔 학생인지 모르시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보시고 어 학생이야? 어 앉아. 왜? 왜 왔어? 아저그 발에 티눈이 생겨가지고 제거하러 왔어요. 아 그래? 그냥 동네 병원 가서 뭐 하러 왔어? 이러길래 아 교수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. 아 그래? 봐봐 발 까봐 했는데 교수님 놀란 거예요. 너무 많아. 헉, 왜 이렇게 많아? 너 이거 당장 제거해야겠다. 잠깐만. 너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? 티눈? 아, 네네. 저 티눈 제거 알았습니다. 너 이거 피나안 나? 납니다. 그럼 사마귀야? 티눈이야? 사마귀입니다. 근데 이거 뭐라고? 티눈입니다. No. 아랫동인데요? 다시. 너 이거 피나안 나? 납니다. 근데 이거 그럼 사마귀야? 티눈이야? 일부는 사마귀고 일부는 티눈인 것 같습니다. 야, 너는 공과 2학년이란 놈이 그것도 몰라? 어? 아주 세 번째 물어보면은 보통 사막이라고 했을 법도 한데 저는 왠지 이게 뭔가 하나의 시험인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 나의 의학적인 판단을 교수님께서는 재확인하는 아 이놈 공부 좀 했네. 아 이거 군세 번째 질문하면 따로 다른 거 말하겠지? 라고 혼자 말도 안 되는 망상 소설을 적어내면서 끝까지 티눈입니다. 라고 외쳤더니 교수님이 너 잠깐만 너 본과 2학년이지? 네. 너 내가 수업 들어갔는데 너 이정 야 너는 유급당해야겠다. 죄송합니다. 사망인 것 같습니다. 그치? 아니 나는 제 짧은 본과 소견상 왠지 하나만큼은 티눈일 것 같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제 탓으로 모든 게다 사막이었다는 내용이었어서 그날 한 진료실에서 3분 정도는 개 털렸어요. 3분 정도는 아주 그냥 사마귀랑 티눈에 대해서 오질락이 털리고 그날 다음 치료까지 사마귀와 와트, 사마귀와 티눈에 대해서 레포트 써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진료가 그 다음 주였는데 레포트를 들고 진료실에 들어가는 기이한 환자가 되었죠. 이게 또 여러분들 그 사막에 제거해보신 분들 있으세요? 치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. 뭐 레이저 치료가 있고 그 얼음 치료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발생했던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사막이가 너무 깊대요. 그래서 이거 레이저로는 치료가 안 된다. 그래서 너는 범위도 넓어서 굳이 레이저로 로컬,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조질 필요가 없다. 또 괘씸죄도 있긴 하니까 얼음 치료로 하자. 그래서 발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. 난 저는 이게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게 싸는데 교수님이 너 이거 긴장해 너 아프다 하고 얼음으로 토치가 있더라고. 토치 이 토치 같은 걸로 와 여길 지지는데
여기가 뿌리 깊다 했잖아요. 그래서 지지는데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지지고 끝내셨어요. 근데 여기는 깊으니까 지지다가 제가 발 이렇게 하니까 딱 잡으시고 안쪽으로 깊게 이렇게 지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그날 진짜 욕할 뻔했어요. 아, 안 돼! 아! 아, 교수님! 아, 교수님! 아! 하는데 교수님은 너는 이제 알겠지? 어? 피낭이 뭐라고? 얼떨결에 교수님과 그때 약간 유대감이 생겼고 그 다음 시간 레포트 써갖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진료 때 다시 한번 정신교육 받고 전 좀 맞아야 해요. 한 네 번 정도 갔어요. 소독도 해야 되니까. 그 다음 치료부터는 안 갔어요. 동네 피부과 가서 소독하고 다음에 왜 가야 되냐면은 다 재건했는데 교수님 잘 봤을 때는 뭔가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경과 관찰 하러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얼음을 조지다 보면 이쪽 피부 쪽에 상처가 그러니까 이제 티슈에 이제 데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. 손상이 온 거니까 이쪽이 고름이 차요. 그래서 이 고름을 너무 아파가지고 고름 때문에 걷지를 잘 못해요. 그래서 이 고름의 경과를 관찰하고 이 스포들을 찾는데 이 스포들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 스포는 보통 놔두는 게 좋은데 이 스포 안에 차있는 고름 제거를 좀 해주시려고 저를 불렀어요. 그래서 치료를 좀 관찰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 갔어요. 안 가고 동네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동네병원 가서 치료했 본과 4학년 때 피부과 실습을 들어갔는데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걸로 이렇게 털렸어요. 여러분들 원래 많이 혼나봐야 많이 됩니다. 안녕.